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저수지마다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농사도 걱정이지만 당장 하천이나 계곡이 말라붙어 피서지까지 엉망이 됐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도내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당 독식 구도가 완화되지만 농어촌 의석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 이후 도내 KTX 이용객이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도내를 찾는 관광객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전주 등 9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나머지 시군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정읍 36도, 전주와 완주 35도 등 33도에서 3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치솟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에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장 비 소식도 없어서 이러다가는 자칫 내년 농사까지도 망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저수지 바닥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잔뜩 물이 들어차 있어야 할 곳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장마가 온지도 모르고 지나가버린 탓에 댐에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한 56%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거든요. 방류량을 조정을 해서 전주권 쪽에 이제 실수요량만큼만 지금 현재 감량해서 공급하고. 용담댐의 저수율이 36%까지 떨어졌고 섬진댐은 22%까지 내려갈 정도로 저수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해도 도내 저수량은 3억 5천 6백만 톤. 평균 저수율은 52%에 불과해 예년 평균보다 20%나 저수량이 부족합니다. 비가 오야 농사가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농사도 이제 좀 풍년은 안 되겠지. 벼농사에서 앞으로는 벼 알곡이 맺히는 시기여서 물이 적지 않게 필요하고 지금도 저수지에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은 상황. 이달 안에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년 봄 영농을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현재같이 비가 안 올 경우에 현재 내년에 영농에 좀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고. 기상청은 앞으로 태풍 한두 개가 한반도에 불어닥칠 가능성이 있지만 강수량은 예년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사철 물이 좋아서 피서지로 이름난 도내 유명 계곡과 하천도 말라붙었습니다. 마른 장마에 곧바로 이어진 폭염이라 뾰족한 대책은 없고 속만 타들어갑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장산 계곡물이 흘러들어오는 북이천. 가뭄으로 하천물이 말라 곳곳에 바위와 자갈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위에는 이끼가 끼었고 고인 물 위로 하얀 거품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와봤을 때 물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바닥에 돌이 이끼가 낀 것 보니까 그냥 물이 적다는 거예요. 올해 비가 적게 오면서 예년 같으면 물이 흘러야 할 곳에 이렇게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피서객들로 북적이던 하천에 올해는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손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너무 안 왔죠.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저수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저수지에서 방류량을 줄이다 보니 댐 아래 하천에서는 수위가 낮아졌고 물의 온도는 올라갔습니다. 물 양이나 이런 게 네, 적고요. 이끼 같은 것도 많고 비도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무더위로 피서객 맞이에 들떠있던 상인들은 걱정이 큽니다. 지금 여기 다리가 지금 여기 쭉 밑으로도 있잖아요. 근데 작년만 해도 평일날도 지금 휴가철이잖아. 어느 정도 찾는데 없어 사람들이. 가뭄으로 피서지 하천과 계곡물까지 말라붙으면서 폭염 속에도 일부 피서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고속철 개통으로 KTX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호남 KTX 개통 이후 넉 달 동안 도내 이용객 수는 하루 9,400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6,600여 명과 비교해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익산역이 5,100여 명으로 47% 증가했고
전주역은 2,300여 명으로 56%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동서 관통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전북과 경북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경상북도와 실무 협의해서 새만금 동서 2축도로 착공을 계기로 전주 김천 철도 건설과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오는 9월 우리나라의 황금 허리인 동서를 연결하는 사회 간접시설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완주군 봉동읍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2km 지점에서 24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54살 임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임 씨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해 임 씨와 임 씨의 아들이 숨지고 뒤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가 정치권의 화두인데요. 당장 도내 지역구가 줄면서 대표성이 약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적잖은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당별로 배분한 뒤 지역구 의석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으로 채우게 됩니다. 전북은 광주, 전남, 제주와 한 권역인데 권역별 비례제를 적용하면 전북의 의석 수는 11석에서 10석으로 줍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1석에서 새누리당이 1석, 진보정당이 2석을 얻게 됩니다. 사표가 줄게 돼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현재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의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 쏠림 현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뭐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역구가 246석에서 200석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가 감소하면 인구가 적고 농산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북 같은 경우가 특히 대표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켜낸다면 전체적인 의석수를 약간이라도 좀 늘려서 농어촌 지역의 대결을 하는 식으로 선거구가 바뀌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제.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에 따라 군산이 분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이 13만에서 27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인구 수가 27만 8천 명인 군산이 두 개 선거구로 나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은 농촌 인구 감소로 의원 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 역시 의원 수 유지를 위해 군산 분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부인에 이어 최측근 비서실장까지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황숙주 순창군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해명 시점을 눈치 보고 있는 걸까요?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부인과 비서실장이 구속되면서 책임론의 중심에 선 황숙주 순창군수. 군청에 나오면서도 대외적으로 아무런 생각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 인허가 비리나 친인척 비리는 어떻게... 부인과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지난해부터 진행돼 군청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황군수 역시 한때 수사선상에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황군수의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신속하게 책임 있는 사과해 주시고 책임 있는 태도 표명을 해 주셔서 지역의 혼란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지난달 구속 기소된 황군수 부인에 대해서는 곧 재판이 시작되고 구속 수감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둘은 군청 직원 채용이나 승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여서
순창 군정까지 파장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정 최고 책임자가 이 문제를 가족이나 직원의 개별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는 게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황군수는 비판과 논란을 의식한 듯 조만간 입장을 내놓겠다며 뒤늦게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를 당했던 익산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김상수 익산시 공무원 노조위원장에 대해 박경철 익산시장이 제기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과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난 일부 품목의 채소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 전북본부에 따르면 현재 상추 100g의 거래 가격이 1,071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50%가량 올랐고 깐마늘 1kg은 9,100원으로 4.2%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양파와 오이도 10에서 15% 올랐고 대파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반면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 속에 벼와 고추, 과수재배 농가들의 병해충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벼 입진분이 마른 병과 이삭 도열병, 고추의 역병과 탄저병, 그리고 과수재배 농가에서는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에 대해 병해충 발생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병해충 발생 초기에 적용 약제를 뿌려 철저하게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보인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메르스 피해 기업이나 병의원 지원 자금이 종전 4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었고 앞으로 지원 대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곳으로 결정됐습니다. 공단 측은 이 밖에 창업기업 지원 자금이나 신성장 기반 자금 등도 이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만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리에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를 막아온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투자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수도권으로 기업이 더 몰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북은 기업 유턴과 인력 유출 가속화 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향후 10년간 직간접 피해액은 최대 2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 경제 사막화는 현실화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의 전라북도는 철저한 대응 방안과 비수도권 지방협의체와의 공조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새만금의 무규제 특구 조성을 위한 제도와 새만금공항, 국제인프라구축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만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수도권 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더 이상 얽매여선 안 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메르스 방역의 최고 모범 사례로 꼽히는 순창군 장덕마을이 정부의 지원으로 새롭게 변모할 전망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지역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임홍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순창군 장덕마을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마을 안길 넓히기, 마을 주차장과 공동 텃밭 조성 등의 마을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덕마을은 마을 전체가 격리되었다가 추가 발병 없이 메르스를 극복한 마을로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때 많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공동체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부안군은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외래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14일 하루 동안 부안 청자 방문관과 누에타운, 영상 테마파크를 무료로 운영하고 KTX와 서해 금빛 열차 승차권과 마을 패스 소지자는 평균 30% 할인된 금액으로 관내 13개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안의 관광 서비스를 한 단계 높여 많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에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블랙베리 메이플 수확이 한창입니다. 검은 복분자로 불리는 메이플은 올해 104개 농가 22헥타르에서 최대 250여 톤을 수확할 것으로 총 2억 원 상당의 농가 소득이 기대됩니다. 장수군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사과 수확 체험과 곰포 나르기, 적과의 동침 체험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인들이 뽑은 최고의 감성 연극 그 남자 그 여자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선보입니다. 포스댄스 컴퍼니의 댄스컬 판타스틱 정글이 오늘과 내일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전주 전통문화카페 옥성바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도예 작가 구인 초대전을 엽니다.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오늘 중앙체육공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공연을 펼칩니다. 전라북도 광복합창제가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의 독특한 술문화인 가맥축제가 오늘과 내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경원동 가맥거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15 썸머 페스티벌이 내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어린이 태권도 문화축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진행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카누 경기대회가 오늘부터 4일간 완주군 구이 저수지에서 치러집니다.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안내를 위한 입시 설명회가 내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정읍 36도, 전주와 완주 35도 등 33도에서 3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올라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 바다의 경우 0.5에서 2m로 일다가 오후에는 3m까지 높아지겠고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